연결해서 주시죠. 미운 사내하고 쥐! 너 이제 요거 하나 끝나면 옛날 얘기까지 끝나고 잠 올려주시죠. 좋다! 못 찾아가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목을 변해가지고. 예, 공목을 바꿔가지고. 예. 예.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방차 하나. 아까 예, 서울에서 오신 분이 맨날 오시기만 하면 방차를 그걸 신청해. 어디 갔어, 근데? 아, 저기 계시네. 예. 방차 준비됐으면 이정희 씨 노래 방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제주도에서 뭐, 거지 뭐 먹고 있다가 여기까지 오셨을까지.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비행기 타고 왔다고요?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아니요, 그랬더래요? 비행기 타시고 오신 분이 어떻게 북한 말 쓰고 그렇게 쓰고 그러시나요? 제주도는 그런 말 쓰시는가요? 아이고, 아이고, 진짜, 뭐 어쩌었을까요? 동네 소문 좀 내줘요, 엄마. 응? 여기 각설이 들어왔다고. 라이브 공연단 최고의 각설이 팀 라이브 공연이지. 그만 줘요. 거덜나요. 아이 좋아라. 주여 바꿔면 줘요. 이면정의 사랑아. 이면정의 사랑아. 세상. 이면정의 사랑아 한번 주시오. 이면정 지켜. 네? 아 저거 안 지켜. 사랑만은 안 지켜 이런 거. 철분도 뭐. 이면정 씨의 사랑. 가족적인 분위기 좋다. 좋아. 어이, 우리 엄마도 선글라스까지 끼고 나오셨네. 멋쟁이셔. 근데 이, 여기 동네는 사람이 안 살아요? 어떻게 사람이 안 보인대요? 저 구두려 다 가버렸어요?
거기 사람 많죠? 오늘은 없죠? 이따가 엄마 이따 저녁에 그쪽으로 한 사람 싹 붙고 있자고 오셔. 저녁에는 또 재밌게 하니까. 다리 아프면 안 가. 엄마 동네 어디신데 여기 안 사셔요? 이쪽에? 가까운 데로 오셔. 멀리 구들까지 갈 필요가 없어. 뭐더라고 굴고 힘들게 거기까지 가까운 데 거지가 이렇게 딱 있는데 우리 팀에 봐봐. 인물 좋지. 세상에 노래 잘하지. 이거 보러 오셔야지. 멀리 갈 것도 없네. 우리가 최고야 최고. 라이브 공연팀 최고. 그리고 우리는 다 배움이 있었고 물건을 안 팔아요. 절대로 안 팔아. 오직 파는 건 딱 하나 있네. 엿도 안 팔아. 청이하고 나하고 둘이서 죽어라고 목을 파요. 목을 팔어. 그래서 여러분 좋게 드리니까 딴 데 가시지 마시고 엄마 손에 손 잡고 이쪽으로 오셔. 동네 분도 잡고 이쪽으로 오셔. 딴 데로 가시면 안 돼. 내가 이따 딱 치기 못 쓰실 것일게. 자 그러면은 이면전 가수는 아니어도 진짜네요. 내가 엄마 가수 문여가 있고시오. 저기 MBC나 KBS나 SBS나 서있지 거지 안하지. 이제 가요. 그나마 또 가? 세상에 싹 가네. 이제 얼른 가보시오. 그래 오늘 퇴근을 빨리빨리 내버리지. 여러분이 싹 가버려. 오늘 퇴근하네. 한 분이라도 계시면 안 돼요. 왜 그냥 우리가 퇴근을 못해.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아유 즐거우신가 물어보시오. 네, 우리 소감과 아까 벼들만 시끄럽게 하고 있지. 그냥 다른 분들은 에에에 하고 저것이 논의를 하는 것인가 마는 것인가 하고 있고. 세상에 우리 엄마는 선글라스 깨고 눈이 보이질 않으니 뭐라고 당최 뭐 말하기가 그렇고 저는 쳐다보고 있긴 해요 엄마. 아유 노래 잘
뭔을 하나 또 해볼까? 아, 아까 그 그냥 해드릴까? 인생? 김성아 씨 인생도 해드릴까? 공짜로 해드릴까? 네, 김성아 씨 인생. 인생 뭐 있고 쉬워? 그냥 살다가 그냥 살다 가야지. 머리가 너무 복잡하면 못 써.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철없이 살다가 그렇게 가시면 돼. 에? 그렇죠. 단순하게 막 복잡하게 살면 못 써. 빨리 늙어.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 즐겁게 사시다가 어차피 오실 때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움켜지려고 하는지. 진짜 갈 때 하나씩 가잖아요. 빈손으로 오니까. 네? 뭐시라고? 10원도 못 갖고 가. 10원도 못 가고. 그렇지. 10원도 못 갖고 가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렇죠. 술 있는 거 다 먹고 가버려야 돼. 그냥 술동쟁이 술 다 먹고 담배를 싹 다 피고 가버려야 돼. 네. 갑시다. 인생. 김성환의 인생.
뒤에 저기 호랍이들 막 쭉 서가지고 어깨다 팔짱 끼고 이렇게 세상 멋지서 지금 호랍이 호랍이들이 몇 분이 서가지고 이쪽으로 안 오셔 물건 오늘 안 팔아요. 네? 두 개나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또 생김새하고 다르시네. 부럽습니다. 청해와 나는 하나도 없는데 거기 두 분이나 계셔. 그럼 뒤에 서 계시다가 박수는 치시오. 예. 자, 금잔디 씨의 여여 준비됐으면 갑시다. 남자들 이렇게 말이 많아지지 몰라 나이 먹을수록 아주 시끄러워 죽겠네. 요즘에 커튼을 꽉 쳐버리니까 안 보게. 그래 입장분들 봐도 그냥 쓰겠어.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왜 이렇게 얌전하셔요? 세상에 제가 노래를 해도 표정이 변하다고 고대로 쓰시고 끝나도 고대로 있으시니 세상이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교육자 집안에서 다 태어나신다고. 근데 또 손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박수라도 주시고 앵콜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또 힘이 나는 거지. 여기 되면 우리가 지금 카메라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다
것처럼 보여야지 우리가 좀 기가 살지. 지상에 몇 분 안 된다고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봐. 우리 오라버니 웃겨 죽는 거. 생긴 것도 이쁘게 생겨서 말은 또 나다다다다 하고 있으니까 또 놀라셨나? 저 원래 이렇게 말 많지 않은데 먹고 살라고 그래요. 먹고 살라고 이 엿장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리더라고. 원래는 말이 없습니다. 무대에서 내려가면 다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만 쓰면은 왜 그러냐면 장사를 해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다다다다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뭐 이렇게 그 연기자처럼 이렇게 각본 대본이 없잖아요.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하고 언니 오빠들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상당히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대학교 나왔습니다. 포시대표 다 대학교 나왔어요. 청도 대학교 나오고 저도 대학교 나오고 우리 오라버니도 대학교 나왔는데 다만은 흠이 있다면 나라에서 허가되지 않는 대학교를 나와서 다니긴 합니다만. 한번 더 보여주는 것에 우리의
그냥 이 귀동냥으로 들었던 거 콩나물 보면서 대충 비슷하게 맞췄는지 들으시면 하셨나 모르겠네. 예. 그래서 결론은 나는 천재란 뜻이네. 천재. 왜냐면 모르는 노래를 막 하잖아요. 콩나물 보고. 예, 우리 가수에게 똑똑해야 됩니다. 예. 머리가 나쁘면 각설이도 못해요. 왜냐면 이렇게 여러분 쳐다보면서 한 번을 쳐다보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예. 저분한테 제가 이렇게 장난 있게 말을 했을 때 저분이 그걸 과연 받아주실까. 내가? 김학래. 이야, 그거 대학까지 나온 노래냐? 내가 언제쯤 노래? 네, 맞아요. 그럼요. 내가? 김학래 씨 내가? 그거 엔조보 씨. 나 사실 그건 솔직히 몰라. 진짜로 몰라. 김학래 씨는 개그맨 김학래인가? 가수 김학래. 이선미 신랑. 예? 이선미 코미디. 옛날에 이선미 신랑이었어. 신랑. 김학래 씨가요? 네. 아, 그래요? 헤어졌어요? 다음에 사생활도 다 하시네. 그럼 내가 한 거 혹시 모르면 말지 뭐 이제 들어봤을까? 예. 세상에 노래는 저쪽에서 시켜서 돈은 여기서 나오네. 하루 충만. 세상에 그건 못 진짜 하루 충만 못 배우시. 왜 그러냐면 기동량 어느 정도 들어야 콩나물도 보고 하지. 그걸 믿어요. 아니 노래는 이쪽에서 시켜 돈은 여기서 주고. 또 욕 나올라가네. 내가 이렇게 이쁜 입에서 욕 나올라고 그래. 안 와, 이제. 지랄 밖으로 누워 언제 오라 했어? 나 좋아갖고 오면서 왜 지랄 밖으로 맨날 들어 있어? 아유, 먹으면 아파 죽겠는데. 밥을 먹어야 했어 갔는데. 밥은 어디서 먹는데, 우리? 식당도 없고. 내 식당이 없어. 왜? 식당이 없어. 내가 엄마 왜 이러세요? 돈도 못 버는데 밥 먹고 있냐, 이 소리예요. 식당이 없어. 식당 여기 커피숍이지, 어디 커피. 여기는 커피숍.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돼.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오늘도 저녁 먹자. 점심 겸 저녁을 먹고. 야, 기사식당. 기사식당 맛있어요? 싸 5,000원. 아, 엄마 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맛이 중요한겨. 맛있어. 맛있어. 아무래도 기사식당 사장님인가 봐. 거기 여기서 좀 홍보를 하는 것이 그래. 기사식당 사장님 분명이야. 기사식당 가서 그럼 뭐 했어 나는? 7080 노래도 괜찮네. 여기 딸인가 먹어. 좋아요. 예, 좋아요. 뭐 하나 떠해드릴까? 너? 너? 낙엽지다. 낙엽지다. 그래, 우리 저 이쁜 언니가 너 하니까 너 하나 하고. 하면서 봐, 여기 손상님이 뭘 보여줘도 눈이 안 보여. 여기 나면 노안이 와가지고 노인네가. 뭐시오? 거기 뭐래요? 이수진의 그대의 빈자리? 나는 이수진 씨의 니니저밖에 몰라요. 그분이 안 그래도 저기 청년 계상 고추 축제 때 이수진 가수 그분이 얼굴 이쁘게 생기셨대. 연예인이라 그런가. 제가 그분 노래를 매번 불러드렸더니 감사하다고 진짜로 계상 축제 때 저 보러 오셨어. 진짜 연예인이 찾아보긴 각설이 중에 제가 처음일게요. 왜냐면 초청해서 오시는 경우는 있지만 본인 직접 발로 두 발로 이렇게 걸어서 오시긴 처음인 거예요. 나는 대박 터진 거예요. 올 한 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도 CD를 만들어서 방송계로 진출을 해야지. 거지나 내가 하고 있을 인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도 보다시피 어디를 봐서 내가 거지를 하게 생겼어요. 그치 엄마? 다 나왔다. 뭐시라고요? 대학교 다 나왔어? 그럼 엄마 7080 노래 반말 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 제목이 너 노래란 노래 엄마의 네. 너 가보도록 합시다. 어디 갔어? 이쁜 애 노래 시켜놓고.
분은 한 분도 안 물러먹었고, 예, 나의 신지야 어서 와. 아이고 반가워. 신지와 씨요? 예, 신지와 씨요. 내 사랑 신지. 여기 7080 노래로 또 이렇게 함께 괜찮네. 이제 좋아하시네. 우리 엄마도 좋아하시고.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가요? 네? 뭐 해드래? 아니요. 하트 하트 해드려요? 그 하나 하고 갈까 그럼? 밥 먹으러? 네, 하트 하트 하나 하고 춤추면서. 그래요, 그래야 배도 꺼지지. 우리나 밥 먹은 지 오래돼 배까지 벌었지. 일찌감치 진짜 꺼졌고 배고파 죽었네. 하트 하트. 자, 춤 추셔요. 그 뒤에서. 자, 하트 하트 하나 하고 네, 밥 먹으러 갑시다. 자, 준비됐으면 하트 하트 가자. 큐! 먹었고 이렇게 하는 게 죽겠네. 이제 저녁 먹고 이따 합시다.